스피드 종목10 첫 번째 10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여민 이사의 픽부터 볼까요? LNC바이오를 시작으로 현대로템과 우신시스템, 현대홈쇼핑, 아나패스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네요. 이건희 대표의 픽은 ABL바이오, 레고캠바이오, 가온칩스, 일진전기, 레이크머티리얼즈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10가지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르겠다 혹은 관심이 생겼는데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어떻게 잡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도 좋습니다. 저희에게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해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릴레이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윤여민 이사의 픽부터 갈 텐데 레몬트리님이 유튜브에서 댓글로 윤 이사님 어깨가 처지셨어요. 힘을 내세요. 라고 댓글을 주셨어요. 자, 힘내서 첫 번째 종목 알려주세요. 네, 제가 왜 어깨가 처져 있는지 뭐 종목 소개를 하다 보면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LNC바이오 한번 좀 말씀을 LNC 좀 바이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3분기에 좀 신규 성장 동력으로서 떠오르고 있는 이제 메카 카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허가를 좀 받았죠. 신 의료 기술 평가 유예를 허가를 받았고 이제 작년 10월부터 매출이 좀 발생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 매출이 좀 발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주가에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는 작년 8월부터 아니면 짧게는 올해 1월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40% 이상이 좀 조정이 나왔다. 한 45% 정도 조정이 나왔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는 시점이 작년 10월부터인데 오히려 주가는 좀 내려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초읽기도 제가 볼 때는 올해 좀 감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사가 지분 한 51% 이상 좀 보유하고 있는 LNC 차이나가 지금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좀 앞두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좀 수입 허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어떤 매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좀 안정적인 좀 매출처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영업이익 또한 14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면서 뭐 전년 대비한 40% 이상의 좀 성장세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LNC바이오로 윤여민 이사님이 출발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건희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갈 텐데 이건희 대표님도 바이오, 제약바이오 네. 하나 가져오셨어요. 네, 두 개 갖고 왔습니다. 네. 네. 일단 첫 번째부터. 예, ABL 바이오를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바이오 종목들을 한 뭐 7, 8년 공부해 본 결과 네. 결국에는 몇 개 안 남는다 머릿속에. 그중에 하나가 이제 ABL 바이오인데 초창기 상장할 때부터 계속 지켜봐왔던 회사고요. 기술력 굉장히 좋고 네. 이중항체 관련돼서는 국내에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요. 라이센스 아웃도 상당히 많이 해놔서 이제 수확의 시기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로슈의 BBB 셔틀 관련된 연구 결과가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ABL 바이오가 주목을 받았는데 BBB 셔틀이 브레인 블러드 배리어라고 해서 뇌에 어떻게 보면 그 혈관과 뇌수막 사이에 그 막이 있습니다. 이 막을 BBB라고 하는데 여기를 침투를 못해서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우리 뇌를 보호해 주는 건데 이 뇌를 어떻게 보면 요 막 때문에 또 약물이 주입이 안 되는 그래서 치매 치료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뚫어주는 걸 BBB 셔틀이라고 하고요. 네네. 이 기술을 로슈에서 공개한 것보다 더 좋은 수치를 갖고 있는 ABL 바이오의 BBB 셔틀 물질이 다시 부각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치매 치료 관련돼서 다시 한번 재평가라고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동안 눌러왔던 오버행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한국 투자 파트너스 계열사가 한 지분을 8.4%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처분했다고 공시하면서 4.85%까지 이제 내렸습니다. 5% 미만으로 내리면서 오버행 이슈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ABL바이오를 첫 번째 종목으로 두 분이 모두 제약바이오 중에 하나를 골라오셨습니다. 좋습니다. 뭐 유튜브에서도 시청자분들이 요즘 제약바이오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 오늘 종목들 기대를 해보겠다라는 댓글들도 달아주고 계세요. 자, 다음은 그럼 윤여민 이사님 어떤 종목입니까? 네, 방산에서 한 종목 갖고 왔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로 현대로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방산주 특히 이제 뭐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실적은 다 나왔는데 특히 이제 작년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약 한 70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특히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30% 이상의 좀 성장세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의 컨센서스를 대부분 좀 상회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최근에 이제 폴란드 관련된 수출 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수은법 관련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시중은행에서 10조 정도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폴란드에 관련된 수출도 저는 이 회사가 분명히 조금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5년 내년까지 폴란드에 K2 한 180대를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수주가 되면 매출로 인식되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뭐 2026년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매출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이런 실적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본업 중에 하나죠. 레일 관련된 부분도 좀 전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레인 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오로코 쪽에서 5조 7천억 정도의 지금 대형 프로젝트에 지금 입찰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주 모멘텀도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네. 이제 본업과 여기 또 방산까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좀 반등에 대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로템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방산주 하나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건희 대표님의 종목을 두 번째 제약바이오 하나 더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그거 보기 전에 예. 질문이 아까 예. 들어왔어요. ABL 바이오에 대한 예. 질문을 주셨어요. 따상님께서 유튜브에서 ABL 바이오를 27,400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얼마 예. 전에 아마 매수하신 예. 것 같은데 비중은 5%고 예. 이거를 지금 추가 매수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기, 중기 목표가를 한번 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뭐 지금 27,000원대면 잘 사신 거고요. 네네. 일단 뭐 지금 박스권 뚫고 나간 거죠. 지금 주봉 월봉 보시면 한번 제 주봉 한번 보여주시면 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굉장히 항상 걸리던 자리가 26,000원대입니다. 26,000원대 돌파했다가 다시 그 밑을 하회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분 매도가 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좀 눌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충분히 한 35,000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지금 추가 매수하실 거면 25,000원 밑으로 좀 하회하는 일이 나오면 조금 더 뭐 늘리셔도 지분을 비중을 한 10%까지 늘리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ABL 바이오에 대한 전략 따상님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이건희 대표님 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레고캠 바이오를 가지고 오셨는데 레고캠 바이오도 질문이 또 들어왔어요. 네. 자, 짱해라님이 네. 유튜브에서 짱해라님이 레고캠바이오를 지금 10% 정도 수익 구간이시래요. 수익 네. 중이신데 네.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세하게 알려달라 하셨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4월 5일날 이제 아마케가 있으니까 네. 그 이제 미국 아마케에서 발표되는 내용을 보시고 이제 뭐 그때 한번 일시적으로 매도 한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로 보실 거면 사실은 뭐 8만 원대 이상 충분히 갈 수 있고 전고점 뚫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기술도 마찬가지로 이제 ABL 바이오처럼 되게 팔리기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요. ADC 항체 관련돼서 링커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ST팜과 이거 링커 제조 관련된 공동 연구 및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네. 또 이제 미국 아마케에서 지금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게 이중항체 ADC입니다. 그래서 이게 레고캠 바이오의 성장 동력을 계속 끌어가줄 수 있다. 그리고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더 퀀텀 점프할 일이 더 많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레고캠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 이제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예. 오랫동안 쉬다가 사실은 이제 고개를 들었죠. 그렇죠. 거래도 이제 터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많아졌다라는 부분이고 예전에도 한번 2020년대에 한번 올라왔던 부분들을 이제 돌파를 했죠. 이제 그러면 이 회사는 계속 신고가 영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동안 좀 쌓아왔던 내공들이 드디어 이제 링커 관련돼서는 거의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수치들, 로열티 수치들 같은 라이센스 아웃한 것들이 계속 가면서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까지 두 가지 제약 바이오를 소개해 주셨어요. 개인 시청자분들이 제약 바이오 타점을 잘 잡으시네요. 좋은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더 수익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의 세 번째로 갈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우신 시스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자동차 섹터에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이제 2차 전지까지도 좀 확장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약간 듀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안전벨트 관련된 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죠. 특히 이제 최대 고객사인 GM 같은 경우가 실적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작년 4분기 뭐 어닝콜에서 좀 상당히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좀 계속해서 올해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분명히 기대감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2차 전지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 작년에는 약간 좀 우구심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장비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땐 신규로 매출이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한 2,600억 정도의 지금 이제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안전벨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본업에 플러스 알파로 2차 전지 장비까지 신규로 좀 이제 매출이 잡히게 된다고 하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실적에 대한 가능성이 올라가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자사주 매입 등 여러 가지 좀 주주환원 정책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성장주 중에서도 이러한 좀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러한 좀 제가 볼 때는 주주 가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다 보면 결국 기업에 대한 펀디멘털을 다시 한번 재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간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뭐 실적적으로 봤을 때도 작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은 한 150% 이상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시에인 시스템까지 자세한 설명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 이건희 대표님의 세 번째 바로 가겠습니다. 예, 가온칩스 말씀드리는데, 가온칩스 최근에 리포트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목표가 한 15만 원대까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 디자인하우스 중에 어떻게 보면 기술이 좀 검증된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통해서 굉장히 지금 앞으로 삼성전자 쪽에 수주가 기대되는 회사다. 뭐 이제 이게 디자인하우스가 옛날에는 그닥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AI의 보급,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이제 기기마다 온디바이스 AI라고 하죠. 뭐 PC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각종 기기에 이제 AI 칩이 장착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이제 MPU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이 확대되면 이제 소품, 다품종 소량 생산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삼성전자 그 물량들을 다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들을 협업을 해야 되는데, TSMC가 밑에 딸려 있는 디자인 하우스가 한 50개 정도 되는데, 예, 지금 우리 삼성은 같은 경우는 한 10개 정도도 안 되죠. 그러면 가온칩스가 그 중에 이제 뭐 코아시아라든지 여러 회사가 있지만, 가온칩스 최근에 일본 회사로부터 한 500억 대 이상의 수주를 받으면서 지금 수주 물량도 작년 대비해서 한 110% 이상 이제 증가를 한 상태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현금 흐름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회사고, 성장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또 더 좋은 인력도 많이 뽑을 수 있고, 이제 이제 뭐 상승 효과가 계속 나오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자리는 잘 조정받았다. 이제 한번 다시 접근해 보셔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온칩스도 최근에 관심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눌렸을 때 한번 접근해보자 주셨고요. 윤여민 이사님, 다음 종목은 뭡니까? 네, 네 번째 종목이 현대 홈쇼핑입니다. 현대 홈쇼핑. 사실 이제 제가 초반에 좀 어깨가 좀 축처였던 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초반의 종목 중 현대 홈쇼핑이 가장 지금 상승세가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주환원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밸류업 관련된 프로그램 쪽에서 어떻게 보면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는 좀 시청자분들의 어떤 어깨가 좀 같이 좀 내려가는 좀 그러한 장세가 펼쳐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 오늘도 제가 볼 때는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좀 파격적인 주주환원, 여기에 따라서 밸류업 프로그램과 좀 같은 궤를 좀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홈쇼핑 업황에 대한 부분도 좀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도 있고, 뭐 특히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도 크게 감소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GPM 관련된 부분이 전년 대비했을 때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GPM 같은 경우가 이제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어쨌든 좀 이익률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지켜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지분을 좀 많이 확대를 해온 지금 현대 퓨처넷
같은 경우가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연결 편입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와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연결 편입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배당 정책에 대한 부분들, 영업이익의 30% 이상을 좀 지향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최저 배당은 주당 한 2,500원, 뭐 정책 적용 기간은 2026년까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 좀 시장에서 반영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대홈쇼핑까지 주주 환원 정책 힘 받아서 더 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건희 대표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일진전기 말씀드리죠. 최근에 좋았죠. 좋았는데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결론부터. 어제는 좀 음봉을 그렸지만 오늘도 여전히 또 양봉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급등을 좀 했죠. 한 만 원대에서부터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전력기기 설비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뭐 재룡전기라든지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전기 수요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또 미국은 또 노후화된 교체 수요,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이제 중동발로 신규 수주가 또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일진전기가 뭐 전선도 그래서 봐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전선도 갖고 있고요. 일진전기는 또 변압기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매하게 그 MS가 좀 나눠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유상증자 이슈가 한 번 또 있어서 좀 저평가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변압기 충전 중전기라고 하는 것도 매출의 한 20에서 25% 정도 차지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쪽 수주가 물량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는데. 작년에 수주받은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재작년 대비해서 거의 113%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래서 저는 지금 차트는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 있지만 다른 종목에 비하면 덜 올랐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지금 매수 자리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결국엔 이게 이제 시장의 관심을 한번 받았다. 거리가 한번 터졌죠, 강하게. 네. 그러면 이제 일진전기를 관심 종목에 두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땡.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일진전기 최근에 다시 부각을 받으면서 거리랑 터졌어요. 쭉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여민 이사님 다음 다섯 번째 뭡니까? 네, 다섯 번째 종목은 아나패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회사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지금 전문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거고 결국 이제 OLED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OLED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를 보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신고가 영역에서 어쨌든 좀 주가 자체가 좀 횡보를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충분히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이 회사 같은 경우 약 한 650만 대 중형 OLED 패널을 좀 출하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1,000만 대가 넘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작년 대비해서 한 1.5배 이상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연초부터 조금씩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소형 OLED 패널 같은 경우가 이제는 스마트폰에서도 지금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동사에 어떻게 보면 칩이 좀 적용될 수 있다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가 좀 어떻게 보면 좀 확장되는 좀 그러한 좀 순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본업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지분법 가치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GTC 지금 세미컨덕터 관련된 미국 회사의 지금 지분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가 지금 팹리스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회사가 곧 1분기에 지금 상장할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이 회사의 지분의 27%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땡. 알겠습니다. 아나패스까지 봤고요. 자, 저희가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중에 삼성전자가 좀 힘을 내고 있네요. 삼성전자 지금 3.85%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쪽에 이슈도 새벽에 있었고 지금 주주총회도 좀 열리고 있는데 주주총회에서도 AI 혁신 이어갈 거다. 그리고 M&A 조만간 진척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 오늘 계속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건희 대표님도 다섯 번째 반도체 관련 종목인가요? 반도체 요즘에는 이제 전고체로 더 주목받고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인데 몇 번 갖고 나왔죠 제가 그쵸. 그리고 한번 올라왔는데 그 급등했다가 조정을 잘 받고 있습니다 예쁘게 그래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자주 갖고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아직 돈 벌고 있는 거는 반도체 소재, 반도체나 그렇죠. 이제 주로 이제 반도체 소재로 돈을 벌고 있는데 핵심 소재가 TMA라고 해서 몇 번 말씀드렸던 트리메틸 알루미늄인데 이거 독자 개발 양산 성공한 회사고 전 세계 4개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회사고 소재를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지금 황화 리튬 관련돼서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120톤 규모의 황화 리튬 공장을 또 보유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삼성 SDI향으로 지금 나가는 걸로 지금 추측이 되는데 그러니까 삼성 SDI가 27년도에 양산을 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그 전에 테스트를 계속 해야 되죠. 네. 그래서 그 물량들을 지금 공급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황화 리튬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의 가장 핵심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최근에 이제 황화 리튬 공장을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전고체에서는 아마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할 텐데 네. 그래도 저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좋아하는 이유는 그건 아직 조금 시장이 열리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만 여전히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TMA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부분이 핵심이고요. 플러스 알파가 전고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빠질 땐 덜 빠지고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